네, 한 기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지금 정확한 이 여권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열은 왜라고 일단 저희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거예요. 맞습니다. 진전된 발언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사건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해서 한 위원장 원론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때는 법무부 장관 신분이었습니다. 오늘은 함정 몰카라고 하면서도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당 내 투톱이라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인데 아침에 네.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기와 다른 온도차를 보였어요, 한동훈 위원장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요, 원내대표가 발언 자제를 당부했고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하태경 의원이 반박하는 모양새였죠.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정을 만들어서 그 만드는 그 소위 몰카 공작이고 또 정치적 공작입니다. 우선은 사실관계가 저희로서도 궁금하잖아요. 국민들로서도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하자.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 우려에 더 방점을 찍은 겁니다. 사실 김경률 위원이 김건희 리스크를 당내에서 처음으로 꺼냈을 때도 한동훈 위원장은 당내 다양한 의견이라면서 존중 의사를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김 위원 말에 힘을 싣는 거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오늘 더 진전된 말이 나온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함정 몰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당청 관계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규정해왔던 한 위원장, 처음으로 이견을 드러낸 셈입니다. 자, 그거 말고도요. 공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한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가 감지가 돼요. 네,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요.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 그 과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위원장이 그제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대대적으로 격려했는데요. 마치 한 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모양새가 됐죠. 심지어 김 비대위원이 이 출마 배경을 묻는 질문에 한 위원장과 전날 통화해서 제안받은 거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이날은 마침 이 국민의힘이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이 경선을 장려하는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겠다면서 공천 룰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측근인 한 위원장을 안치고 공천을 휘두르고 있다는 취지로요.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윤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한 겁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대통령실이 불편해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과 거리를 두고 공정한 공천이라는 포괄적인 입장만 가지고 있는데 이번 일로 마치 뒤에 대통령이 있고 공천을 내정하는 느낌을 만든 셈이란 겁니다. 어제 제가 아는 기자 이 자리에서 저희가 네. 한동훈 위원장이 승부수로 남은 기간 승부수로 대통령과 차별화 부분을 언급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수직적 당청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뭔가 작업에 들어간 걸까요? 맞습니다.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다른 입장을 공식화했고요. 또 당내 공천에서도 확실히 본인이 좀 더 주도권을 잡고 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앞으로 당과 대통령실, 당청 관계 변화에 물꼬를 틀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봐야겠군요. 아는 기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